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11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의 기도.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좀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공간이 없어서 14절까지 했는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까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적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건물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장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낙하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빛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많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아니고 이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늘 계시록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계시록에 물론 자세히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한 거에 근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이 징조의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제는 이런 말씀들 읽어도 두렵거나 떨리지 않으시죠?
여전히 떨리시나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전히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잘못되어진 이해로 말미암은 오해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마지막 때 얘기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 나타나죠?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그게 이제 제자들의 질문과 관련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때와 그 시를 모른다는 게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를 모른다 이게 아니고요. 질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무슨 영적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왜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잖아요. 아직 나라가 독립하지 않았죠.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면서 다시 일어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이지만 아직 이방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자체에 관심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때와 시기는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이요. 자,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죠.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해요? 1948년에 제자들에게 AD 30년을 사는 제자들에게 야 1948년에 독립을 했다 이러면 이게 이해 그들이 이해가 될까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이제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때와 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면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아멘 그랬을까요? 그날이 과연 1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 그 때와 시를 모른다 얘기가 주님이 올 때를 모른다, 시기를 모른다 이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참 우리가 엉뚱하게 끌어다가 그때는 모른다. 그러니까 맞아.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다시 재림하는 그 날짜가 언제인지 물론 그런 건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이런 착각 가운데서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르는가? 날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건 진짜 주님이 정하시죠. 그러나 성경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앞부분의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옴. 제자들이 지금 물은 거죠. 어느 때 이런 일, 그러니까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보이는 그 앞쪽에 있는 뭐
감람산이죠. 승천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딱 올라가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황금돔 있고 예루살렘 올드시티 쫙 보여지는 그쪽이죠. 금방 이렇게 한눈에 훅 보이는 그런 곳으로 나오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실제 그 일이 AD 70년에 일어났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라고 답을 주셨죠. 이게 물론 계시의 점증성, 계시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이 실제로 무너지는 그 사건이 있을 뿐더러 그 계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루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해 간다는 거죠. 마치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계시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리라. 점점점점 이것이 점점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구체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패턴들이 계속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이 말씀 이해되죠? 결국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그 답은 또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이걸 한쪽만 취하면 자기의 그 고정관념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당대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되면 그게 무천년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당대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만 있을 일이다. 이렇게 되면 세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무천년 세대주의 뭔지 이해되시나요? 한쪽만 취하는 거야. 계시의 점진성, 계시가 점점점점 그 당대에도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이런 사고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독특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계시의 점진성을 이 마지막 때에 적용을 안 해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에만 적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왜그 당대로만 끝나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24장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종말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알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당대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됐나요? 지금, 아직 예루살렘에도 다 퍼지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은 그 당대로만 끝나지 않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날씨는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맑겠네, 오늘은 흐리겠네, 이런 거를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얘기는 뭘까요? 너는 징조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지금이 어느 때다, 어떻게 될 거다라고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인, 표적, 징조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창세기 1장 보면서 깜짝 놀란 건 징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해달별을. 우리는 해달별 그러면 그냥 빛만 비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특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날과 연, 달과 연 이런 것 다 그 시간도 만드시지만 그걸 통해서 또 징조를 만드시겠다고 창세기 1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게 오 진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얘기하신 거죠. 우리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태양을 만들고 나서 태양에서 빛이 나니까 태양의 빛이 만드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빛은 언제 만들었어요? 첫날이요. 해달별은 언제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 태양을 먼저 만들었어요? 빛을 먼저 만들었어요? 빛을 먼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빛일까요? 아니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좀 다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중요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인, 징조주를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로 들어가거나 이런 걸 알면 큰일 나. 우리는 과학적으로만 살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얘기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거를 막 위험해, 막 엔타임 뭐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 막 이러면서 그렇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마지막 때 되어질 오늘 성경 말씀에 뭐 계시록까지 넘어갈 필요 없이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나타난 증조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감람산, 올리브산, 이 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에요.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계속 많더라고요. 그 감람산이 그 무덤들이 보이는 저 그쪽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가 보기에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걸 다 이해하고 이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진 않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이 온다. 그들은 굉장히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물론 이제 구약부터 다니엘이나 에스겔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겠지만 그런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저는 제자들이 무식하고 알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질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우리도 듣잖아요. 우리도 듣잖아요. 빌립이 뭐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질문, 이런 거. 우리도 막 하고 싶은데 하지는 못하겠고, 잘못 질문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물어봐 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제자들이 참 너무 고마워요. 주님의 임하심,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오이, 그런 질문을 어디다 대고 해? 이러지 않고, 24장 장황하게 답을 주셨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아멘. 네. 우린 자꾸 그리스도라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라 그러면 원래 구약의 의미가 뭐였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마지막 임함을 기다려요. 13번째 임함. 그들이 얘기하는 성직자. 마지막 성직자. 그 마지막 성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슬람도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메시아라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인 거죠. 이란에.
그리고 이 참, 물론 이게 그 예언에 의한 것이지만 캐톨릭도 마지막 교황에 대한 이야기가 간간이 나오죠. 마지막 교황이. 그 마지막 교황은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오시는 걸 맞이할 마지막 교황이 될 거다.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황은 예수님 수준이니까 교황의 말은 틀림이 없이, 오류가 없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메시아와 좀 다른 메시아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세 개의 종교가 거의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실상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티크리스트 크리스트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예수란 예자만 들어도 싫어. 막 이러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싹 가장하고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알죠. 더 나타날 거죠, 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와, 진짜구나라고 하는 일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들이 어느 날, 우와, 메시아가 진짜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야,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이켰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거짓,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거짓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또 성경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징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관찰하고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일어날 것 같죠?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이 뉴스들을 보면 진짜 전쟁 일어날 일이 너무 많죠. 우리는 뭐 그런, 제가 이 세계사에 워낙 관심이 없고, 저는 역사를 입시 위주로 공부해갖고, 역사 그러면 막 화가 나요. 역사 그러면 그런 어떤 스토리를 배운 게 아니라, 몇 년에 뭐가 일어났고,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몇 년에 있고, 맨날 이거 외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역사는 아주 막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아내는 또 역사 교육학을 전공해갖고요. 저랑은 또 정반대요. 어디 뭐 가면, 진짜, 저희 아내는 막 박물관 그런 데 가고, 그런 데 가면 그 안내 표시 있는 거죠. 그걸 다 읽어가면서, 예. 저는 그런 거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뭘 읽어, 그냥. 거기 보면 뭐1700몇년몇 년에 뭐가 일어났고 이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다 그걸 꿰맞추면서 이렇게 일어났단 얘기고 이러는데 저는 내가 알고 있는 건 벌써 다 까먹었죠. 시험 보고 나서 다 흔들면서 잊어버렸으니까. 이게 뭐, 별로 이게 감이 안 오는. 그런데 이번에 스페인인가요? 그쪽에서 뭐 독립선언 했다며요. 뉴스 보셨나요? 그런 나라가 또 독립을 해? 난 스페인은 워낙 한 나라라고 생각했지. 제가 이러다 보면 아마도
경상도나 전라도가 독립한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중국도요,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소수 부족, 소수 민족이라나요? 예. 그거에 독립한다라는 말만 나오면 완전 대부대가 가서 확 눌러버리죠. 대표적인 게 우르무치고요. 그 다음에 티벳 쪽이고요. 그 다음에 몽골, 내몽골 자치 쪽이고요. 이런 데서 조금 학생들이 좀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옛날 우리의 민족이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 확 와가지고 눌러버려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 통치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뭐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어느 나라 그러면 다 한민족일 거라고 착각하는데 한민족인 나라가 없더라고요. 거의 유일무이하게 한국이 그렇더라고요. 우간다요. 13개 부족이 모여갖고 우간다라는 나라를 이루었대요. 13개 부족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부족 사이의 갈등들이 항상 공존해요. 마지막 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며 일어나는 전쟁이 있을 거란. 여러분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양식이 가장 많은 풍성한 때이긴 해요. 그러나 또 가장 많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때이기도 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곳곳에 기근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 한국 때 이렇게 보니던 뭐 우린 10-40 윈도우만 알잖아요. 식과 40창 성교의 그 미전도 종족의 많은 그건 진짜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더라고요. 뭐 옐로우 윈도우 무슨 윈도우 그래갖고 그게 확 더 많이 그래서 옐로우 윈도우 노란 창 이건 또 뭐지? 노란 우산은 들어봐도 노란 창.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그 팜플렛 통해서 봤더니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지 못하는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봤더니 그게 노란색 창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옐로우 윈도우라고. 지금 나라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와요. 그렇죠. 끊임없이. 지진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이제는 뭐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들으시죠. 네. 한국도 그렇다는 거 들으시죠.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이런 일들이 다 징조예요. 사인이에요. 또 전염병이 돌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이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난리 중에 가장 큰 거는 전염병으로 인한 난리죠. 이게 유럽의 그 흑사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진짜 엄청 죽었더라고요. 저는 세계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유럽 전체가 완전히 막 국민의 반 정도 죽고 막 이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흑사병이 끝난 것에 너무 감사해서 성당 세운 게 많아요. 온 나라 자체가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왜 그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계속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러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서 마리아가 그걸 들어줬다 그래가지고 마리아 성당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된 계기가
이런 일들이더라고요. 이건 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지금 뭐 AI라든지 이스라엘 가시면요. 우리나라 정부 참 독특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본을 딱 가면 입국하자마자 그 대사관에서 문자가 항상 와요. 일본 입국하면 꼭 그 뭐죠? 지명이 생각 안 나네. 그 핵시설 그 근처에 가지 마시고 해산물을 먹지 마시고 이게요. 대사관에서 문자가 와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안 했는데 대사관은 문자를 보내요. 참 독특해요. 이스라엘 딱 입국하면요. 가자마자 대사관에서 문자가 와요.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가면 다 오게 돼 있어요. 낙타를 타지 마시고. 낙타는 뭐죠? 메리스? 아, 뭐죠? 메리스 맞나요? 예. 네. 그런 뭐, 가축이나 이런 걸 먹지 마시고 이러면서 문자가 계속 와요. 심지어는 저희가 정말 무서웠던 건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렇게 차를 렌트해서 저희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사해 쪽으로 가겠다 그래갖고 사해로 가갖고 내려갔는데요. 우리의 위치를 추적당하는 느낌이 어느 지역 딱 갔더니 문자가 띠리리 거예요.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마시고 뭐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아랍 지역으로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자가 띄고 와요. 야 이게 뭐 괜히 하늘 쳐다보면서 누가 날 쳐다보는 전염병이 돌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앞부분에 벌써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삼가 이런 걸 듣더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아 시작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야 이제 끝이 왔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 막 진짜 마지막인 거 봐 마지막인 거 이럴 때 쓱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9절 봅시다. 24장 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환난에 넘겨주겠다. 아, 이게 1차적으로 물론 유대인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차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을 볼 때 우리와도 관계 있다라는 거, 기독교인들과도 관계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요즘 뭐 유대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미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 진행되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든 언론이 기독교를 향해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 거 이해되세요? 물론 비리가 있고 부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죠. 이번에 어느 교수님 불교의 아주 스님이었다가 개종했잖아요. 그분이 오히려 와서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개종하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되는 게 이제 종자연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자유를 위한 연합. 여러분, 그 안산시에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표, 불교 대표, 가톨릭 대표, 이런 종교 대표들이 모여갖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안산은 한 사람이 나가서 좀
우스운 모양이 됐지만, 근데 모든 타겟은, 대부분의 타겟은 기독교예요. 불교 아니에요. 문화로 이야기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비리를 따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비리를 파헤치고자 한다면 기독교가 많을까요? 불교가 많을까요? 불교도 옛날에 사건이 있었던 거 알죠? 조폭까지 동원하면서 서로 누가 총무되느냐 가지고요. 너는 왜 싸우나? 왜 스님들이 왜 싸우나? 그랬는데 돈의 규모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게 요거 영각사잖아요. 요게 권좌봉 밑에 있는 거요. 그 밑에 그 낙골당 만드는데 2천억 들은 거예요. 2천억. 그게 부산은행 그 비리 사건 때문에 4천억, 그때 4천억 사건이었거든요. 그 중에 반이 저거 밑에 낙골당 짓는데 썼다고 얘기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주지사, 여기 절 했던 그분이 이미 다른 절로 옮겨갔지만, 그거 다시 조사해가지고 나왔던 사건이잖아요. 요 조그만, 절, 조그만지 큰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에 공사하는데, 밑에 낙골당하고 하는데, 2천억 들어간 거예요. 뭐, 동산교회 400억 들은 거거든요. 건물 짓는데. 어마어마가 얘기하는데요. 저쪽에서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어쩌신 분. 우리 그냥 밑에 낙골당 짓는데 2천억 든 거야. 그러니까 뭐, 조계종이나 뭐, 실제적 이런 애는 거의 조단이죠. 그러니까 뭐, 거기 총무가 누가 하느냐, 어느 계파가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 기독교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지금 자기네들이 자기네 일을 이끌어가는 것에 반대되는 세력은 기독교라는 것이 딱 규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내년에 종교세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 가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지금 총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어쩌저쩌 한다. 나온 걸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돼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세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더라고요. 그냥 세금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완전히 목회자를 잡기 위한 쪽으로 간 거예요. 모든 뭐, 희한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뭐 10%의 부가세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목회자의 활동을 더 이상 못 하도록 모든 걸 다 파악하고 딱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기독교 세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거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아이고 우리 한번 법 좀 만들어 볼까? 심심한데 법이나 만들지 뭐 이래 갖고 했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이걸 잡을 수 있을지를 파헤쳐서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겠다는 거 아시겠죠? 두려우면 빨리 개종을 하시든지 불교로. 불법이 성악을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뭐, 오늘 아침인가도 제가 이렇게 술 지나갔는데 진짜 정권만 바뀌면 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에 있는 비리까지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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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제는 우리가 다 알 정도죠. 그러니까 뭐 비리가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보복이다. 서로 보복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언론에서 나오는 건 항상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터뜨리죠.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대배교가 일어날 거란. 이런 박해가 일어날 거란. 기독교를 향해서. 그랬을 때 말씀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나요? 아직은 안 일어났죠. 자, 기독교 박해 국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게 이집트입니다. 자스민 혁명으로 이집트에서 일어난 거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어디 나라죠? 모로코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 이집트에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슬람 정권이 무너졌어요. 독재 정권이. 그런데 결국은 누가 잡았어요? 과격 이슬람 단체가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집트에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난 거죠. 작년 글로벌 컨퍼런스 할 때도 진짜 수녀님이 한번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두 시간 지나도 공항에 도착했다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프랑스에서 오시는 분인데 여권이 난민 여권인 거예요. 난민 여권. 그러니까 그쪽에서 세관에서 그쪽에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들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계획 초반부터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중보하고. 기독교 박해가 계속 일어나죠. 이로 인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 뭐 한국은 제가 보기에 뭐 엄청나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목숨을 걸겠냐고요. 그냥 조금 어려우면 아유 뭐 안 믿으면 되지 뭐. 쉽게 바꿀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은 더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 뭐 이라크나 약간 이슬람 지역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더 발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음녀 바벨론의 등장이에요. 계시록 17장 5절이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게 등장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등장했어요? 9.11 사태 이후부터. 전에는 숨기면서, 숨겨가면서 했지만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기 시작할 거죠. 제가 듣기로도 이 뭐죠? 패션은 보통 한 계절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겨울엔 여름 패션 얘기하고 여름엔 겨울 패션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 여름 지나면서 겨울 그 뭐야 내년도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태리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모든 패션계의 내년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용이래요. 용. 용. 용의 형상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패션 디자인으로 모든 회사들이 다 글러가고 있던 대놓고 이게 누가 쫓아갑니까? 언론 그 뭐야 연예인 연예계에서 제일 먼저 쫓아가죠. 그걸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게 기획사들이죠. 그러니까 한류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이죠. 영상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한류의 무슨 영상 찍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런 거 보면 형상에 그 금방 나타나는. 결국은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탄이 그걸 잡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아이들은 거기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어렸을 다음 세대부터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음 세대를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잘 아시죠? 모세가 탄생할 때 그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랬고, 지금도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계속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럼 이것이 가장 같은 패턴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패턴이 뭐냐면 제국이에요,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제국들이요.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메데 바사,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헬라 제국. 이 제국들이 일어나는 패턴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패턴과 같은 거죠. 그 패턴의 배경에서 일했던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의 그 사역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제국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희한하게 제국주의가 일어나면 결국은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래요. 히틀러가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결국은 제국주의 개념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전 세계를 자기가 다 정복하려고. 결국은 지금도 이런 민족주의 위에 일어나는 제국주의의 개념들이 결국은 극우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좀더 이야기 드릴게요. 마지막 때에 다섯 가지 긍정적 징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서진됐다는 얘기가 틀렸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리한 것이고, 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령이 임한 사건부터 확 퍼지기 시작해요. 거기를 진원지로 사방팔방으로 퍼졌다는 거죠. 나중에 기독교 세력을 그쪽에서 잡기 시작하면서 서쪽 방향으로 돌아간 거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거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데프 박사님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종교는 또 독특하더라고요. 전에 같았으면 별로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교개혁 500주년 이걸 기념하면서 종교의 입장 뭐냐면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캐톨릭을 개혁해서 새롭게 종교계에서 일어났는데, 정교회로 왔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갔다고. 그들이 다시 정교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하여튼, 다양한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번에 대만 갔을 때도, 9월 달에 한달 동안,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만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왜 기도재단을 하는데도 부흥이 안 되는 교회가 여전히 있는가?
왜 그런 변화, 돌파가 안 일어났는가를 갖고 한 달 동안 했더라고요. 그것의 핵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정리가 확됐대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헬라식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체계가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 10분, 20분 막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되시죠?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라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헬라적 사고로는 그게 진짜 모든 영역에 헬라적 사고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서방 기독교가 거의 그 개념이잖아요. 그걸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헬라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고 영성도 그렇게 얘기했죠. 헬라적 영성이 뭐죠? 이원론적 영성으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영재주의죠.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데 기독교, 진짜 한국 기독교는 헬라식 영성주의에 빠져 있어요. 누가 뭐 기름 부심이 강하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제가 어제 계속 그 조재일 선교사님 주일날 했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 달려가고. 그 이스라엘에서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에 온 사람만 그분에게 다가가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머리 디밀고 막 해달라고.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에게 그랬고 어떤 부류였는지. 그게 헬라식 영지주의예요.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고 안수 한번 받아서 뭔가 획 바뀔 거라는 거예요. 뭔가 획 바뀌십니까? 뭔가 확 바뀔 거다 이런 얘기만 듣거든 스톱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게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다가는 진짜 엉뚱한 쪽으로 빠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낼 생각을 안 하면서 뭔가 기도 한번 받고 뭐 기름 부심이 넘쳐갖고 획 변화되리라는 착각은 큰 오산인 거죠. 물론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확 임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죠. 그러나 사람의 성격이, 성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의 열매가 확 맺히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 화평 이런 게 내 마음이 갑자기 확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이거 착각하시면 큰 착각인 거죠. 세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사건이라는 거죠. 오순절날,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사실은 맛보기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성령을 내가 마음대로 부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일하는 것에 성령을 요청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성, 내 나만을 생각하고 나 했던 것들이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다니엘과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이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 아멘. 48년에 나라가 독립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48년에 독립했다. 이게 정부 수립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해방은 45년에 했지만 정부 수립은 48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지금 몇 년째예요? 올해가 10년째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갖는 나라가 꽤 많은 거죠. 그럼 이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는 것까지 더 확장되어 나가죠. 다니엘서를 보면 또 한 가지 증조를 얘기하는데 빨리빨리 다닐 거라. 다니엘서 12장 4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 요즘에 진짜 이걸 느끼겠어요. 진짜요. 이게 약간 진짜 여러분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전 세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대만에서도 이번에 우리 어느 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이스라엘 얘기를 하길래 저도 뭐 그분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알고 그렇게 알고 대만에서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게 전 세계도요 이렇게 이물이 워낙 좁아가지고요 게다가 이제 카톡이 있죠 라인이 있죠 그러니까 막 뭐 한 달이 건너면 도도도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전 세계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상상도 못했잖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카톡하잖아. 세계적으로 흘러가요. 제가 이걸 지금 막아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가 아주 이렇게 진짜 50대 50이라 하나님 흘러가니까 흘러가게 놔둬야 되나인가 보다. 흘러갔는데 또 이게 생명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형식만 흘러가면 이게 또 다른 또 율법주의로 흘러 생명 없는 걸로 갈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철저하게 막아서 제대로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만에 우리 그 통역했던 선교사님이 그분은 또 너무 이렇게 한국에 사는 이 새벽 기도재단 그 대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걸로 한국이 통일될 것 같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재단이 새벽 기도가 그래서 선교사님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목사님이 대만 와서 새벽 기도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아마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관두세요. 그러세요. 밥 먹고 소화 안 될라 그래요. 진짜 빨리빨리요. 지식이. 그렇죠. 이제 뭐, 이게 뭐, 특정 몇몇 사람만, 우리 옛날 같은 몇몇 사람만 전 세계가 뭐 연결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제는 뭐,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 재단만 하더라도, 뭐,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분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금방금방 연결되고 지식이 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꿈에도 생각했겠냐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꿈에도 생각했냐고요. 전 세계적인 기도의 운동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 주지혜 선교사님이 그 설교를 제가 어제 계속 저녁 늦게까지 들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은재 목사님 설교도 다 듣고 그러면서 계속 한국에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선교사 안 보내도 좋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만 가르쳐달라 이거잖아요.
아, 참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아, 이게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저 고민 안할수 없더라고요. 한국은 또, 기도 세미나에 또 한국은 또 이렇게 많이 몰려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좀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 오는 영성 신학이 이게, 이 사로잡히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녀보시면, 좋은데 뭔가 내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오,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왠지 좀, 이렇게 옷이 정말 비싸고 좋아서 한번 걸쳐봤는데, 옷은 좋다는 거 알겠는데, 왠지 내 몸에 안 맞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입고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아, 이게 어디서 온 옷인데? 이러면서 옷 자랑하면서 그냥 입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막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많이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평상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옷이 몸에 안 맞네? 이게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 주어지는 DNA가 뭘까? 데스니가 뭘까를 계속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온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건 기도에 대한 DNA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풀어야 될 신앙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는 지금 아마 한국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학문과 어마어마한 성경적 연구가 이만큼 쌓여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면 저기 3년 동안 배우는데 한 반은 기도에 대한 거 배우고 새벽 기도의 신학, 철야 기도의 신학, 상 기도의 신학부터 시작해서 성경적 근거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나 보다. 막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대원 3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우나요, 저 목사님? 너무 쉽게 흔드는데 아니라고? 3년 동안 뭐한 거죠? 맨날 리포트 쓰기 바빠요. 진짜 분치기 초치기거든요. 리포트 내기 1분 전에 막 해갖고, 몇초 전에 막 이래가면서. 그거 내기 바쁘거든요. 아,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제는 정말, 내 거가 돼서 나오는 게 필요한 거죠. 남의 옷을 입고, 내가 입고, 아, 이게 아니고요. 내가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면서 나의 것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되게 많죠. 그런 문제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를 만들어내야 돼요. 실제는 결국 살아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체계를 잘못 만들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그 데프니 커크이라고요. 옛날 NCD 한창 나왔을 때 어린이 셀 교재가 막 번역돼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데프니 커크이라는 그 저자에 의해서. 와, 어린이 셀이 있어?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갖고 막 책이 막 이만 크게 해갖고 막 나왔어. 그래갖고 막
그거 막 번역해서 나와서 우리도 막 그거 사다가 보면서, 야, 이게 어린이도 셀로 이렇게 할수 있구나. 그래갖고 막 혹해갖고 막 가다가 봤는데, 그분이 하는 교회에 어린이 셀을 위해서 만든 교재를 이제 번역해낸 건데요. 그 주일학교가 어마어마한지 알았는데 몇십 명이 안 돼요. 몇십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사고는 뭐냐면 그뭐 10명을 위해서라도 커리큘럼을 팍팍하게 만들어서 그걸 철저하게 해갖고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했던 거 교재를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막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막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막 교재로 눈에 보이는 자료로 따다닥 나오니까 와 이거 대단하다 그랬는데 실제 이걸 갖고 가르치는 그 교회 주일학교가 뭐 100명이 안 됐어요. 몇십 명밖에 안 됐어요.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우리는 이게 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제 정목사님 얘기를 듣고 어느 지역에서 재산 기도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제 마음속에 이것도 일 벌리면 안 되는데 재산 기도를 사가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그동안 했던 걸 갖고 제사장 기도 세미나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휙 지나갔어요. 가능할까요? 전화번호 갖고 있으세요? 주소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재산 기도만 6년 한 거잖아요. 이걸 그냥 했다 이래 끝나지 말고 이걸 갖고 그동안 해왔던 과정을 역사를 6년 동안의 역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했던 사람의 간증을 만들고요. 하는 방법을 갖고 이야기하고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책자에 대한 성경 말씀을 풀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요. 제가 보기에 한 2년 커리큘럼 나와요. 신학교를 얘기하면. 만들어서 해볼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한국에 와갖고, 응? 시골에서 이런 걸 했네? 이렇게 놀랄 거예요. 몇명안된 사람이 이런 걸 했네? 이러면서 놀랄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는 게, 그러니까 내 걸로 소화해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한번 내년 봄쯤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어제 계속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냥 책만 사가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했던 걸 갖고 그냥 나눕니다 이래갖고 한 이틀이나 3일 세미나 하면서 했던 거 얘기하고 뭐 이래도 제가 보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일 벌리지 맙시다. 지금 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의 것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국은 이걸 체계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약한데, 우리가 이제 이건 조금씩, 제가 너무 웃긴 거죠. 저 재산기도 책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퍼지는 걸 보면서 너무, 아, 이게 한국의 약점이구나.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재밌는 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걸 잘해요. 얘네들로 하여금 잘 이거를 걔네들이 소화하고 걔네들이 만들어내라 그러면 할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절대 만들려고 얘기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기도가 이렇게 퍼져간 것이 진짜 기이한이죠. 예루살렘만 기도의 집몇개 있다고요? 200개인가 300개 있다고요. 이제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기도의 집이 엄청 퍼져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막 이렇게 아이합처럼 크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자그맣게 있지만, 기도의 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할수 있는 게 뭐냐? 이번에 대만의 릴 목사님 그 국가재단 하는데 하는 사람이 다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7월에 조문린 목사 한국 왔다가 대만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대. 2년 만에 간 건데 깜짝 놀랐대.
뭐라 그랬냐면 대만은 이미 국가적 데스티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기도를 너무 자신 있게 하나님 우리 대만이 국가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가 데스티니 안에 이미 섰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봤죠.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조문리디 목사님 와서 그렇게 얘기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긴 대만 이미 들어갔다고. 그래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또 뭐지? 국가 데스티니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그렇게 한 건가? 그랬더니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켄? 그 형제, 황망배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뭐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몰라. 약간 나중에 릴레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남아에서 지금 기도재단과 국가변역을 하겠다라고 대만에 본인에게 요청하는 게 10개 나라가 넘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얘기하는데 뭐 한국 우리지만 일본도 요청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꼽기 시작하는데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 나라를 돕고 있고, 또그 나라에서 와서 대만에 사는 걸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걸 와서 본 거죠. 그래갖고, 우간다에서 2명을 파송해서, 조문린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파송해갖고 다시 돌아보게 했더라고요. 우간다에서 왔던, 두 명이 대만을 돌아보고, 와,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모든 도에서 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실제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예, 대만은 이미 국가재단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랍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싱가폴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 와갖고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니까 대만이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쫓아갔다 싶으면 벌써 저만큼 가 있어요. 이번에 나중에 국가재단 얘기하겠지만, 국가재단, 이제 우리도 좀 쫓아가 보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제가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어떻게 하는가 가서 보기나 하자. 그러고 하는데, 저만큼 가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이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갔던 세 목사님이 가서 얘기하지 말자. 우리 말로 하면 이 감동을 더 표현도 안 되고 전달도 안 되고 해서 그냥 우린 말안 하고 내년에 가봅시다. 이러기로 어느 정도 나중에 얘기는 하겠지만 진짜 달라요. 그리고 그게 제가 보기에도 국가재단 한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올해가 6번째가 7번째가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 6년, 7년을 계속 이게 세워가면서 그 결론으로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이거 말하려면 진짜 제가 한 3시간을 얘기해도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아는 목사님이 스리랑카에 거기 기도의 집 하겠다 그래서 가서 세미나를 했더니 스리랑카에 목회자가 다와 있어요. 스리랑카 목회자가 전국 네트워크 이미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을 일으켜야 된다는 걸 알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한국에 소식 듣고 와서 강의해달라 해서 강의했더라고요. 강의하면서 보니까 이 전국 네트워크가 있는데 다 교회가 조금만 한 거예요. 그 스리랑카에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스리랑카 와서 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과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국가를 바꾸는지 강의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이번에 가서 릴링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가기보다는 목사님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했더니
본인의 일은 본인이 해결합시다. 1번은 내가 소개해 줬으니까 1번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했더니 1번은 내가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 했더니 본인의 외가 쪽이 1번이래요. 릴리 목사의 외가 쪽이 워낙 부담이 있었는데 그리고 1번이 또 대만을 점령했잖아요. 그래갖고 거의 된 부담이 있었는데 요청이 오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가리라 이래갖고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동남아만 보더라도요 이런 일이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눈에 확 보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그냥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듣고 보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걸 일으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이제 가는 거죠. 이걸 어느 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다 할 수 없어요. 대만 혼자 다 할 수도 없고요. 진짜 놀란 건 릴리 목사님의 책, 이번에 책 나온 거 보면서 이 책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교회 가봤더니 이렇게 포스터로 붙어 있던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몰라요. 본인 책에 뭐가 나오냐. 이제 책에 본인이 통해서 나온 게 60권이니까요. 뭐가 나왔는지 모르고 뭐가 나올 거라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런 게 나온대요, 저한테부터.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책 번역한 거 가정기도문이 다섯 개 시리즈라 했잖아요. 보니까 네 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아홉 권이 돼요. 그랬더니 누가 아홉 권이라 그랬냐는 거예요. 자기 모른다는 거예요. 아홉 권이던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가 기억하는 건 세 권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자가 세 권이라니까 세 권인지 알아야죠.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사진 찍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봤더니 네 권인 거예요. 그래서 딱 들이댔죠. 네 권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왜 네 권인지 설명해 주, 옆에 있는 다른 실무자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하나는 동성애 관련된 기도문을 만들려고 미리 만들겠다 계획은 세웠는데 책으로는 안 내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이 세 권으로 알고 있고 포스터는 네 권으로 나가는 거라. 목사님 잘못 본 게 아니고 제대로 본 거라고. 릴리 목사님, 이 목사님 눈이 무서운데 한 번 보고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눈 작아도 볼 건 다 봐요.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갈급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알고 있고 배우기 원해요. 그리고 기도 그러면 한국 교회니까 한국 교회에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다 하겠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를 아는 거죠. 여러분이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연꼽아 들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세계적 흐름을 다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도의 집이 200개 있다고 하지만 말씀 갖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그 미치간 찌온이라는 그 하나예요. 타메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예루살렘 기도의 집들. 근데 거기도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기도의 집 세운다고 그러지만 운영이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계속 거기 와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처음에 그냥, 아, 이게 참 신기하네 이러다가 저도 그 얘기를 설교한 걸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또 이게, 심상찮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약간 겁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겁 안 나시죠? 주여, 제가 여러분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제들을 보내네. 마지막 때에 진짜 여러분 이 중에서 다섯 가지 긍정적 징조에서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눈에 이제 확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도의 집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 무슨 자다가 몸짱 두들긴 얘기야? 뭐 알지도 못한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를 이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더 강력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일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마지막 때 어떻게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끝이 아니네요. 진짜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이게 그 설교할 자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차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릴리 목사님 교회를 갔잖아요. 릴리 목사님이 이번에 알았는데 그 교회가 아파트 지하를 예배당으로 크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 얘기하면 복합상가 같은 거예요. 1층은 상가고 지하는 큰 홀이고 그 3층가부터 아파트가 있어갖고 이제 거기에 사시더라고요. 아 거기가 그래서 저는 전에는 거기 갔었는데 사무실인 줄 알았는데 릴리 목사님 사는 집이래요. 그래요? 주일날 이제 갔으니 오늘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래요. 그래갖고 여기서 만나자 그랬는데 물어봤죠. 릴리 목사님 여기서 오늘 설교 안 해요? 그러면 저 신죽 새롭게 지은 교회에서 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도 거기서 한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갖고 나중에 가갖고 물어봤더니 그 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주일인데 설교 안 해요? 오늘 안 해요. 누가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42명의 평신도 지도자들 있죠. 설교하는 그분들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두 분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저 그게 저는 새우만 넣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달에 한 번 릴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우리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 설교하시는 분이 항상 매주마다 두 분이 간증 겸 설교를 하세요. 매주마다. PPT 딱 준비해 와가지고 릴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랑 같은 포맷으로 하더라고요. 믿음이란 그래서 히브리 넘버 6천 몇 번인데 이래가면서 히브리어 얘기 들먹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또 얘 알려주더라고요. 말씀을 나눌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언제 우리 와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이럴 시대도 아닌가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말씀을 갖고 나눠줄 수 있는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해서 산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나누고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그 사인들이 징조가 뭔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24장 끝나고 25장에 다섯 처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마지막 때를 이기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이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멈춰지는 잠깐 환란에 마지막 환란에 잠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준비한 사람은 그걸 견딜 수 있지만 그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옆 사람에게 나눠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눠줄 수가 없는 그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게 열처녀 비유가 이해가 탁 되시죠?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이제는 이 말씀들이 좀 이해가 팍팍 되시죠?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기도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실제적인 준비죠.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영이 자는 자가 아니요 깨어있는 자예요. 영이 어떨 때 자요? 마음이 둔감해질 때. 죄가 있는데 그냥 놔두고 죄가 있는데 회개 그때그때 하지 않고 나중에 하면 언젠가 하겠지라고 그냥 놔두면 내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런 징조와 사인 앞에 딱딱 금방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메시지 어렵지 않으시죠? 처음에는 막 엔타임 마지막 때 너무 힘들어 막 이랬는데 뭐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